하던 얘기 마저 하자면 분자니까 뭐에 대한 공유결합에 대한 얘기라고 공유결합은 얘기고 그거 이제 구조 근데 지난 시간에 공유결합은 극을 띈다 띄지 않는다 이온결합은 뭘 띄어서 전화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를 띄다 보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고 했어요 근데 공유결합은 그런 게 아니잖아 대신 극성이라는 걸 나타내게 되더라 이건 이제 배웠으니까 알겠지 뭐 쌍극자 모멘트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극성 문자와 무극성 문자를 구분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정리할 건 뭐냐 먼저 알아야 될 건 뭐 전자쌍 반발 원리다라는 거지 전자쌍 반 또 이것도 반발 원리라는 건데 일단 전자쌍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게 서로 뭐 한다? 밀어내거라라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서 일단 먼저 하나 알아야 될 거 전자는 왜 쌍으로 존재하지? 전자는 왜 쌍으로 존재해요? 뭐 때문에? 왜 쌍으로 존재해? 오비탈 때문이지 오비탈 응? 오비탈 하나의 오비탈은 전자가 몇 개 들어가? 두 개 들어가더라 그래서 오비탈 때문에 전자는 쌍으로 존재하고 근데 이 전자라고 하는 게 무슨 상황을 띈다? 전자 무슨 전화를 띄어요? 마이너스 전화를 띄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화 띄는 뭐가 작용해? 반발력이 작용하더라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반발의 원리가 적용이 되더라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버스를 탔어 우리가 버스를 탔는데 좌석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뭐 2인석으로 된 좌석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버스에 타서 여기 앉았어 내가 여기 앉았어요 그럼 그 다음 예진이 탔습니다 예진이 어디 앉을 거야? 내 옆에 앉을 겁니까? 어디 앉겠어? 최대한 나로부터 먼 자리에 앉겠지 그치? 그 다음 신혜가 탔어 신혜가 탔는데 신혜가 예진이 옆에 앉을까? 그럼 예진이 도망갈걸? 신혜가 어디 앉을까? 슬쩍 이렇게 그다음에 또 다른 친구가 왔어. 어디 앉아? 야 그냥 거리를 두고 앉는 거지. 서로 뭐해? 서로 열어오니까. 네? 서로 안 친해. 막 친한 단짝이 아닌 이상. 뭐 예진이가 막 이렇게 탔는데 남자친구가 왔어. 그 남자친구 내 옆에 앉아. 그럼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 의심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면 끌어당겨서 옆에 앉는 게 맞겠지만 뭐 한다고? 서로 다른 전화를 띄고 있다고. 그러면 서로 가장 먼 위치에 있겠지. 우리가 어떤 원이 하나가 있다라고 할 때 목욕탕 가는 거 좋아해요? 응. 목욕탕 가는 거 좋아해요? 응. 그래요? 대중탕 같은 데 들어가면 가끔 이런 거 있어 할아버지 한 분이 여기 앉아 계셔 할아버지 한 분이 여기 앉아 계셔 그럼 나는 어디에 앉을까? 정반대 그치 정반대 앉아 굳이 이분이랑 마주 보지도 않아 그냥 뒤 돌아있어 이렇게 뒤쪽 봅니다 옆으로 슬슬 보면서 굳이 이렇게 눈 마주치고 싶지 않잖아 근데 그때도 누가 왔어 와 앉았어 그럼 괜히 또 어떻게 돼? 나 여기 슬슬 때리고 뒤로 가지 좀 약간 거리를 두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뭐한 최대한 멀리 위치하려고 한다고 멀리 간다고? 어떻게 위치한다? 최대한 뭐하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합을 형성할 때는 뭐예요? 원이야? 구야? 구 형태로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두 쌍이 멀어진다면 어떤 원이 있으면 두 쌍이 멀어진다면 양 끝으로 이동을 할 것이면 양 끝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쌍이 있다면 전자 쌍이 가장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려고 할 것이면 가장 먼 바깥쪽으로 기울겠고 직선을 이루겠고 혹은 이렇게 네 개 있다면 어느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장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하겠다는 거지 구니까 그런 거야 구니까 원이 아니라 원이라면 90도를 이루겠지만 구니까 가장 멀리 떨어지는 각도로 이동하려고 하더라 얘는 앞쪽으로 오고 얘는 뒤쪽으로 가고 뭐 이런 경우가 생겨
성립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전자성을 가진 분자들은 뭐한다? 전자 쌍끼리 서로 밀어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전자성은 몇 가지가 있어요? 전자성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었죠. 뭐와 뭐? 공유 전자성과 공유 전자성과 뭐 있었어요? 그치, 비공유 전자성 있었죠. 그러다 보니 얘네끼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거죠. 얘네끼리는 서로 어떻게 밀어낼 것이냐. 둘은 서로 힘이 같을까 다를까? 다릅니다. 누가 더 세겠어요? 그치, 공유보다는 비공유가, 공유보다는 비공유가 훨씬 더 힘이 셉니다. 그러다 보니 재미난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시를 들어서 몇 가지 물질을 한번 살펴보자 해요. 일단 우리가 익숙한 물질 몇 가지 끌어보겠습니다. CH4 뭡니까? CH4 뭐예요? 메테인. 그치, 메테인이죠. 메테인. 자, 메테인. 메테인 이렇게 있을 때 중심 원자가 누구야? C. 그치, 중심 원자가 C이고 그 주변에 어떻게 H가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H 간에 전자성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있잖아. 각각 가장 멀리 떨어지려고 하겠지. 그럼 이때 여기의 결합각은 얼마가 될 거냐라는 거죠. 이때 알파라고 한다면 이 알파는 얼마가 되겠냐라는 거죠. 얼마? 자, 네 개의 공유 전자성이 있을 경우에는 얼마냐? 109.5도가 돼요. 109.5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분자의 모형을 그려본다면 여긴 H끼리 연결을 해서 모형을 그려주는, 연결을 해보게 되면 어떤 모양을 형성하느냐? 이럴 때 정사면체라고 하는, 형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형태로 띄는 거지. 이런 형태. 그러니까 전자성이 가장 멀리로 떨어지려는 위치에 존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 그러면 CO2라면, CO2라면 뭐예요? 이거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결합해 있나요? 중심 원자가 이때는 누구예요? 중심 원자 누구입니까? 탄소. 그렇지, 탄소죠, 탄소. 그 다음에 각각 이중 결합을 형성하니까 이때 전자성 두 개가 이중 결합으로서 이제 묶여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어떤 형태를 띄겠어? 이때 우리가 결합각 알파를 구해본다면 이 알파가 얼마겠습니까? 180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의 모양은 일직선이잖아. 무슨 모양을 띈다? 직선. 직선형을 띄게 된다. 다음에 또 BF3. 이건 뭐예요? 플로리나 분거죠? 여기서 할 때 얘는 어떤 모양이야? 중심 원자 누구고? B고 F가 이렇게 세 개가 있더라. 그러니까 어때? 서로 멀어져야 되니까 이때 결합각 알파는 얼마가 되겠죠? 알파는 120도가 되겠지. 어떤 모양이 될까요? 했더니 연결을 해보면 F끼리 가장 멀리 떨어지는 게 어떤 형태? 삼각형을 만들고 있잖아. 근데 내부의 각이 다 똑같아. 알파로 얼마가 되는 거야? 평면 정 삼각형이 되겠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형태를 띄게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기본적인 모두 공유 전자성만 가진 친구들은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만약 좀 다른 경우라면 비공유를 가진 애들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가 있겠어? 먼저는 NH3. 뭐예요? 암모니아. 그치,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중심 원자가 누구야? 질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소 결합해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비공과 한 쌍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원래대로라면 뭐처럼 얘처럼 돼야 하지만 누가 더 힘이 세다? 비공과 좀 힘이 세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얘가 찍어 누르는 힘이 작용한 겁니다. 야, 씨, 너도 저리로 가. 혼자 있는 것도 외로운데. 내려가! 힘을 주죠. 그럼 여기 결합각인 알파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좀 더 힘을 받다 보니까 19.5도보다 크게 쌓였겠어. 더 작은 가능성이지. 이때의 각이 얼마냐? 107도가 됩니다. 107도. 그러면서 모양도 살짝 바뀌지. 원래는 정사면체형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 약간 어떻게 되냐면 안쪽으로 밀려. 그러면서 위에가 조금 더 솟아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형태를 띠더라? 삼각뿔의 형태를 띠더라. 삼각뿔의 형태를 띠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뭐? H2O. 이 형이 뭐예요? 물이죠. 상황이수소. 물이죠. 물은 어떻게 돼? 중심 원자가 누구예요? 산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결합했는데 보니까 어때? 양쪽으로 비공유가 있지. 그럼 비공유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얘를 어때? 누르는 거예요. 눌러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띠냐면, 산소가 이렇게 있으면 비공유가 이렇게 두 쌍이 있고 수소가 약간의 눌리는 구조를 띠게 되는 거지. 그럼 약간 어떤 형태를 띠니까? 눌리니까 조금 굽었잖아. 그럼 이제 결합과 알파가 얼마가 나와? 알파는 104.5도가 나오더라. 164도가 아니라 104.5도. 무슨 모양이에요? 구분형이 나타나더라.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특이하게 뭐가 있으니까, 비공유 현상이 있으니까 분자의 모양이 어떻게 되더라? 약간 달라질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화학식을 보고 결합선을 그려보면, 전자상에 의한 구조식을 그려본다면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럼 이제 몇 가지만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도록 합시다. 연습 삼아서.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얘는 뭐죠? 얘를 쓴 건지 모르겠지. HCHO. 얘는 뭘까요? 얘는 뭐라고 하냐고? 알데하이드입니다.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하나? 포르말린이라고 하네. 방부제죠. 어떻게 생겼어요? 중심 원자가 이건 누구일까? 중심 원자가 누구일까요? 중심 원자가 누구예요? 탄소. 탄소이죠. 탄소가 중심 원자입니다. 그럼 결합선을 보자면 H 두 개에 산소 하나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산소 있고 여기 각각 H 붙어있죠. 그럼 이때는 어떤 형태를 띠겠느냐라는 거지. 어떤 모양입니까?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가요? 전자상 2중이든 3중이든 묶여있을 때는 그냥 결합선 하나로 취급을 하세요. 결합선이 하나인 거랑 똑같잖아. 그쵸? 그러면 결합선이 하나, 둘, 세 개니까 어떤 형태를 띠겠다? 일단은 삼각형 모양을 띠겠다. 평면 삼각형인 건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있죠. 그렇잖아. 근데 여기가 아무래도 이중결합이고 산소가 있다 보니까 힘이 좀 더 세겠지. 그러니까 어떤 힘이 작용해? 약간 이렇게 미는 구조가 작용하는 거야. 여기 힘이 작아졌지. 각각 얼마나 나오냐? 얼마나 나오냐? 이쪽. 여기 같은 경우는 얼마나 나오냐면 122도가 나와. 여기가 얼마냐? 여기도 122도가 나와. 그럼 여기 이 사이는 몇 도가 나올까? 우리 삼각형 세 각의 합은 얼마야? 360. 한 바퀴 돌면 360도.
아니 세 각은 180도이지만 네. 이 내부 각은 다 더하잖아요. 360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는 몇 도가 나올까? 116도가 나오겠지. 무슨 모양이겠어요? 평면? 그냥 삼각형이죠. 정삼각형이라고 하기엔 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평면 삼각형을 이루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저 이중그를 하면 전자가 많아서 더 미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이유도 좀 있고요. 보통 이제 단위 취급을 해주는데 이 경우에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힘이 좀 세. 미라의 힘이 좀 강해서 볼게요. 미라의 힘? 예, 전자쌍끼리 미라의 힘 중에서 이중결합이고 산소다 보니까 조금 더 힘이 강하게 작용한다라서. 왜 그러냐면 음성도 차이가 또 있거든. 우리가 여기서 봤던 물들 같은 경우 다 어때? 중심원자 외에 붙어있는 애들이 다 똑같은 애들이었잖아. 근데 약간 여기 다르죠. 이쪽이 좀 더 힘이 강하게 작용을 해서 미는 힘이 좀 나타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BEF2 E플로린이나 베를륨 플루오린화 베를륨이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중심원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베를륨이죠. 베를륨이고 그 다음에 각각 플로린, 플로린 붙어있는 구조니까 이건 딱 봐도 무슨 모양이겠다. 얘는 무슨 모양이에요? 직선형을 나타내겠지. 왜냐면 베를륨 먹었으니까 비공이 없잖아요. 결합한 몇 도? 180도를 이루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분자의 구조를 뭘 가지고 전자상 반발 원리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분자의 극성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느냐 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확인해야 돼? 뭘 가지고 분자의 극성 확인하는 방법은 뭘 가지고? 전기 음성도를 가지고 확인해야 돼. 전기 음성도를 이용해서 뭘 우리는 볼 수 있다? 그치. 분자의 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 음성도 분자의 극성을 결정합니다. 전기 음성도란 게 뭐였죠? 무슨 힘이야? 무슨 힘이에요? 뭐하는 능력?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이죠. 그래서 음성도가 클수록 전자쌍을 잘 끌어당겨 안 끌어당겨? 잘 끌어당기는 거죠. 이런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애들이 붙었을 때 이 전자쌍은 누구 쪽으로 쏠리겠느냐라는 거지. 음성도가 더 큰 쪽으로 쏠리게 되더라라는 건데 그게 전기 음성도지. 기준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플루오린이 기준입니다. 얼마? 4.0을 기준으로 우리가 잡아주게 되죠. 전기 음성도는 어디로 갈수록 커져요?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위쪽으로 갈수록 뭐한다? 전기 음성도는 증가하더라 라고 했죠. 그치?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기 음성도를 비교해서 전자쌍이 어디로 끌리는가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같은 주기에서는 어디가 더 커요? 같은 주기에서는 어디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쪽에서는 위로 갈수록 증가하고 조금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전기 음성도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럼 이러한 전기 음성도를 가지고 정리를 해볼 거예요. 먼저 이제 결합. 우리
우리가 공유결합하에서 해. 공유결합의 극성형. 그러려면 뭘 해야 돼? 공유된 전자쌍 간의 극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O2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시다. O2. O2는 어떻게 돼요? O2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죠. 여기 있는 전자쌍 같은 경우는 양쪽의 산소가 힘이 똑같잖아. 그러다 보니 어느 쪽으로 치우쳐 치우치지 않아. 치우치지 않죠. 이러한 공유전자쌍을 뭐라 해요? 무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죠. 그쵸. 근데 예를 들어 HCl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건 어떻게 결합돼 있어요? H 하나에 Cl 이렇게 결합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전자쌍은 어느 쪽으로 쏠릴까? Cl 쪽으로 쏠리겠죠. 그치? 왜? 음성도가 Cl이 크니까. Cl은 얼마예요? 3.0. 수소는 2.1이잖아. 그래서 아, 음성도가 큰 Cl 쪽으로 끌리겠구나. 그럼 이건 무슨 결합? 극성 공유 결합이 되겠죠.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느냐? 결합의 극성을 가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입자와 여기 있는 입자 간에 뭐가 생겨? 전하량의 차이가 생기더라. 뭐가 발생해? 여기는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라고 하네. 뭐 나타나는 거야?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네. 힘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멀띠는 일시적이라기보다는 부분적인 전하를 나타내게 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다. 그럼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면,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면 모두 다 그러면 극성을 띠는 분자가 되는 걸까요? 극성 공유 결합을 나타내면 모두 극성을 나타내니까, 이러한 예시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CH4 메테인을 한번 끌고 와볼까 합니다. 메테인. 메테인은 중심 원자가 탄소죠. 그리고 H 이렇게 되는데, 자 이때 전자쌍 어디로 끌려? 탄소 쪽으로 끌려가죠. 왜? 탄소가 음성도가 크니까. 근데 이 방향을 봤더니 어때? 얘랑 얘랑 서로 뭐하고? 상쇄되고. 야랑 야랑 어때? 서로 상쇄되니까 전체적으로 받는 힘은 얼마야? 알짜 힘이 얼마가 된다? 힘은 0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성 공유 결합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극성은 나타내지 않아. 극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무극성 분자가 되겠다는 거지. 왜냐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얼마니까? 0이 되니까. 부분적인 전하를 띄고 있는데 모두 다 방향이 어때?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때는 극을 띄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결합은 몇 가지가 있죠? 공유결합은 한 가지가 있는데, 전자쌍은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이 있고, 공유전자쌍은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더라. 그 중에서 극성 공유결합을 나타내는 것 중에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가 있고, 어차피 무극성 공유결합은 다 무극성 분자겠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정의를 해야 돼요. 뭐에 대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뭐가? 쌍극자 모멘트에 트 합이 얼마다? 0이다. 얘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다. 0보다는 큰 값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원한적으로 쏠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것끼리 붙어있는 거는 무극성 공유결합입니다. 극성을 애초에 나타내지 않을 것이며 극성 공유결합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극성 분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그럼 이러한 극성 분자는 어떤 성질을 띨 것이냐? 어떤 성질을 띨까? 그나마 무극성보다는 결합력이 어때? 그나마 무극성보다는 결합력이 강해요. 왜냐면 얘는 진짜 서로 상대를 안 하거든. 근데 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미약하게나마 부분적인 전하를 띠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가까이 닿아서면 분자끼리 좀 인력이 좀 작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합력이 그나마 좀 강하고 그나마 좀 강하고 그 다음에 극성 분자는 그럼 누구랑 친하겠어? 극성끼리 친하겠지. 그러한 극성 분자 중에 누가 있어? 물이 있죠. 그 극성 분자 중에 누가 있냐면 물이 있죠. 얘는 뭐야? 극성 분자잖아. 그러다 보니 뭘 잘 녹여? 극성을 나타내는 극성을 나타내는 물질에 대한 물질의 용해도가 매우 높죠. 그럼 뭘 잘 녹여? 이온결합 물질에 대한 이런 거 잘 녹이고 그 다음에 극성 분자 잘 녹이죠.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의 7%는 뭘로 되어 있어? 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나 이런 물질을 매우 잘 녹이고 있죠. 혈액을 구성하고 있잖아 우리 물이. 그러면서 혈액을 통해서 많은 물질들을 운반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물의 특성 때문이다. 특히 물은 화학투에 가면 수소결합을 배우겠지만 이 수소결합 덕분에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죠. 수소결합 덕분에.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를 구성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돼. 이온결합 물질은 다 극성이에요? 여기는 일단 다 극을 띄죠. 여기 일단 극을 다 띄죠. 이온결합 물질. 왜냐면 애초에 전하를 나타내버리죠. 이온결합 물질. 그렇기 때문에 물에 되게 잘 녹죠. 특정하게 이제 진짜 얘네 둘이 너무 끈끈해가지고 물 분자가 떼놓지 못하는 경우에 한 우리가 불용성 염이라고 하는 뭐 탄산칼슘이라던가 염화은이라던가 아이오닌은 황화구리 이런 친구들은 다 어때?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 이거는 얘네들이 극을 나타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둘이 너무 친해서 그래요. 염화이온과 은이온이 너무 친해가지고 안 떨어져. 물이 아무리 떼려고 그래도 결합이 더 세가지고 뗄 수가 없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결합력이 세면서 얘는 전기장에 작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전기장에 대한 영향이 있어? 없어? 있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정전기의 반응이 안 해요. 반응하죠. 공풍선 문대가지고 수돗물 옆에 딱 두면 휙 휘거든. 이런 거에 자,
운동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극상 문제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비대칭 구조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거야. 우리가 물을 딱 봐. 이거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대칭. 앞만 봐도 이렇게 보면 대칭 구조 같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는 거야, 대칭 구조. 그럼 이렇게 보면 비대칭이야. 요면은 요면을 다르지.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대칭인지 비대칭인지 보려면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애매모호하잖아요. 응? 그치? 그냥 대충 때려 맞추는 게 짱이야. 우리 그 중학교 1학년 때 평행사변형법 많이 배웠잖아. 합력구 할 때 그거 가지고 이제 보는 게 제일 무난하죠. 어? 평행사변형법 있잖아.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점에 대해서 작용점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작용을 하면 합력 어떻게 구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합력이다 이렇게 구했잖아요. 응? 이게 합력 이거 있죠? 요거만 구했잖아. 이제 가장 간단히 볼 수 있는 게 요거 가지고 보는 거죠. 그걸로 뭐야? 쌍극자 보낼 때 방향이 나오잖아. 이쪽이 응, 이쪽이 양. 쌍극자 보낼 때 방향을 측정해 줬어요.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쉬었다가 탄소를 나가볼까요? 네. 문제를 풀 겁니까? 나는 오늘 꼭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그걸 할게 없겠지? 아니, 다음 주 어떻게 해요? 8시 오도잖아요. 몇시 와요? 지금 몇시 와요? 네? 아니, 한 주 쉴까? 아니, 엄마 평일 안 줘. 아, 그래? 그럼 뭐, 알아서 하십시오. 진짜 몇시에 와요? 언제 할까요? 뭐, 생각을 한번 해.